2021 대입 상담 캠프, 이번에는 서울여자대학교를 찾아와 봤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안효경 입학사정관 실장님 만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하면은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여자대학교 하면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롬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롬이라는 뜻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롬이라고 하는 거는 순 우리말 고어로 바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롬이라는 단어가 전형에도 있고 교육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여자대학교에는 바롬 인재 전형이 대표적인 전형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바롬 인성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3주 합숙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3학년 때는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진로를 찾고 가치를 찾고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 모집의 특별한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시 모집에서 60%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근데 대표 전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롬 인재 전형이 있고요. 바롬 인재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 전형 중에서 많이 뽑는다고 말씀드렸는데 290명을 뽑아요. 그리고 수능 전에 면접을 하고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형 말고 또 서울여대가 플러스 인재 전형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플러스 인재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끝나고 나서 면접을 하고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건데 학생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정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이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플러스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바롬 인재 전형하고 평가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롬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 3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20%를 각각 분야별로 정성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하는 방식인데 플러스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평가 요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체를 100으로 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친구들, 다른 한 부분은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도 난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 어느 부분 중에 나는 서울여대를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면접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끌어당겨줄 수 있게 평가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학생들마다 고민하는 게 바롬을 할까 플러스를 할까 그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은 면접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가장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플러스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도록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면접평가가 40%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4배수 학생들에게 면접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자기 입으로 직접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교과 후수자 전형도 있고 논술 후수자 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상담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를 만나봤습니다.